청년 일자리를 고민하는 울산 MBC 연속기획입니다. 대규모 공채에서 수시 모집으로 기업 채용 트렌드가 바뀌면서 장기 현장 실습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용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악취 통합 관리 시스템과 탄소 중립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울산의 한 연구기업. 물과 전자 빔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실험이 한창입니다. 장비를 조작하는 이들 모두 장기 현장 실습을 나온 대학생들. 6개월 동안 실습을 하는데 한 학기 전공 학점을 인정받고 최저임금 75%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.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울산의 한 IT 솔루션 전문기업. 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김민우 씨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의뢰한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실전 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. 실제 학교에서는 배운 내용과는 이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. 회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장 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캠퍼스 밖 실전 경험이라는 스펙을 쌓을 수 있어 도움이 되고, 한 줄이라도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는 현장에서 어떤 전공이랑 관련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. 기업체는 6개월 동안 학생들의 직무 능력과 인성을 지켜보고 채용을 제안할 수 있는 점이 매력입니다. 취업 전에 합을 맞춰서 기술을 익혀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회사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. 이처럼 울산대학교에서 장기 현장 실습에 나서는 학생은 한 해 평균 500여 명. 실습 참가자의 절반가량은 졸업 후 곧바로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